핌 국제선교회 2019년 이슬람 선교학교 인텐시브 과정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대림동 핌 선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했던 유혜석 대표와 전 시아파 무슬림 개종자이면서 현재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 중인 아즈베리 목사 등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이슬람의 역사와 미래 진단, 이슬람과 수피즘 등을 주제로 다뤘으며 유혜석 대표는 이슬람 국가 역시 하나님 주권 아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늘어나는 한국 내 이슬람 인구에 따른 한국 교회 중심의 대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